반갑습니다. 박도원입니다. 저는 관리반 총괄 부팀장인데 작년 생각이 나네요. 작년에는 제가 고맙다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빨리 와줘서 고맙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물론 같이 동의하지 못할 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왜 고맙다고 얘기를 하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에 관리를 할 때 정규 관리 외에 상담을 다 합하면 200회는 넘어가는 것 같아요. 하루에 막 3, 4명씩도 정말 많이 상담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두 아이의 아버지인데 작년에는 뭐 아이들이 특별히 아프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눈물 흘려보지는 못했는데 우리 관리반 학생들 생각하면서 울컥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함께 갑니다. 그리고 같이 가서 좋은 성과를 내야 돼요.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절기상으로? 내일이 입춘입니다. 여러분, 봄볕은요, 요란 떨지 않아도 만물을 소생시킵니다. 저는 우리 해커스 관리반이 봄볕 같다고 생각합니다. 요란 떨지 않아요. 너무 강렬하게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만물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처럼 저희는 그렇게 봄볕처럼 여러분에게 다가갈 겁니다. 그리고요, 봄볕은 사물을 가리지 않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영혼을 갈아넣는다는 말 자체가 허울이 아닌 말일 겁니다.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갑니다. 시험 끝나고 110개 이상 맞아서 어제도 왔어요. 제가 좋아하는 차 선물을 들고 왔어요. 안 그래도 되는데 정말 그 전년도에 80개도 계획이 안 나왔는데 이번에 110개 딱 나왔대요. 제가 강조하는 게 계획 110개. 그리고 사기에서 통백 없는 거. 그거 강조 정말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이 빨리 시작했으면 하는 마음의 기전에는요. 여러분 합격 못 시키면요. 선생님들은 너무 괴롭습니다. 반드시 합격시킬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관리반 시작되면요. OT 끝난 다음 날부터는 아침 생활을 잡는 아침 동행을 다시 시작할 겁니다. 그 동행은 여러분 시험 보기 전까지 갑니다. 강한 관리를 요구하는 분들은 저랑 같이 하시면 되고 조금은 느슨하게 나의 자율적 시간이 필요한 분들은 거기에 맞게 얼마든지 선생님들이 상의하고 논의하고 여러분들을 위한 그런 논의가 끊임없이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관리는요,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관리는요, 생활관리, 학습관리, 하나가 뭘까요? 멘탈관리입니다. 보통요, 학원에서 관리반을 한다고 한다면 보통 생활관리를 얘기하죠. 시간 출결, 체크하는 겁니다. 대부분은 학원 직원들이 많이 하죠. 총괄하는 한 분이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 직원들이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성인이고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인데 사실은 왜 늦으셨습니까? 직원들이 뭐라고 다그치기도 힘들고 사실상 저희는 이거를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더 열정을 낼 겁니다. 저희는 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해! 이렇게 다그치지 않습니다. 먼저 솔선수범을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희 열정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학습관리는 대부분 선생님들이 다 하죠. 저는 중요한 게 멘탈관리라고 봅니다. 특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할 많은 분들 중에서는 재학생도 있을 테고 예비로삼도 있을 테고 그리고 또 N생도 있을 겁니다. N생들은 특히 저하고는 꼭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 막판까지 본인의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빨리 자리 잡고 자신의 길을 찾아야 됩니다. 자신의 길을 찾는데 정말 어떤 한 명은요. 50번, 100번을 상담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잘하게까지 다 보면.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여러분들에게 맞춤,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학습 루트가 뭔지 한 선생님만 고민하지 않습니다. 같이 나눠요, 선생님들끼리. 그래서 선생님들끼리 계속 만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에 대한 고민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내 반이니까 내 반 학생만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필요에 따라서는 반을 옮기기도 해요. 이런 멘탈 관리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여러분이 2월 빨리 빠른 관리반에 들어온다면 약한 과목을 보충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학습 패턴, 생활을 잡는 거, 학습의 습관을 잡는 거, 그리고 단단한 멘탈, 나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어. 로벤을 믿어. 그리고 선생님들을 믿어.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믿어야 될 게 누구예요? 나는 나를 믿어. 여러분들에게 자신감을 주는 그런 시간들이 앞으로 펼쳐질 겁니다. 해커스의 로벤저스 관리반은 그렇게 봄볕처럼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 가능성, 그 생명을 북돋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년에는 합격으로 반드시 꽃을 피울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으로 인사를 가름하겠습니다.